뭐 세금을 냈고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안 내면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.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, 말하자면은. 예, 이 카드라는 것이 사실상으로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, 그렇게. 마사지 코리아. 왜냐면 카드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안 써도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. 내가 카드를 안 쓰면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내는 건데 요즘에는요 카드 사용을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100% 있어요 카드.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대부분 요즘에는 이 이체 있잖아요. 카드를 쓸 필요가 없고요. 어쨌든 내가 이제 세금 좀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이거를 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사업자를 뭐 그런 식으로 내시고 자격증은 뭐 있으나 없으나 이거 사업자하고는 이제 무관한 거예요. 그냥 없어도 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요리 있잖아요. 요리 식당을 내는데 이 식당 하는 사람이 다 이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. 마사지도 마찬가지.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식당에서 운영을 할 때는 필요한 게 처음에 그 신고를 하면은 영업 허가증을 받게 되죠. 이거를 받기 위해서 먼저 3일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어. 제가 예전에 한번 식당 오픈을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그런데 마사지는 뭐 이러한 거하고는 관련하고 그냥 서비스로 등록을 하면 바로 그냥 그 사업자 등록 내고 그냥 끝이에요. 그다음에 굳이 뭐 복잡하게 카드 결제 뭐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럼 다 현금으로 내시거나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, 요즘.